동성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동성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기독교인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Assembly of pastors and elders and 동성애 차별 금지를 맞는다고요? In Verdum City Hall.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They try to go against. 하대 좀 해봐요. 자, 지금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강화문 광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웠을 때 여기 계시면 다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관객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이를 따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좌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나라가 그러려고 생겼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빨갱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긴거리 특검 윤석열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런 식으로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예전의 자유 대한민국 살아났겠죠. 우리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함성 10초.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는 물리치고 성령이 강타하는 성령이 폭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아멘하고 일어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행사적인 집회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찬송,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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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맞습니다.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분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뭉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우리 정광훈 소용살인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 시대에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건지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와! 이 시대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를 때려잡는 찬송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영재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명과 저들이 우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연합이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짓과 하나가 될 줄을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항상 말씀 소리 질러. 더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십시오. 동성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기독교인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나라 못 찾습니다. 이 누구입니까? 그저 이거 한번 생색내가지고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한번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과 여의도까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신전광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Assembly of pastors and elders in 동성애 차별 금지를 맞는다고요? In Fairham City Hall. 다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They tried to go against. 내가 세 번 감방 갔을 동안에. And when I was in prison three times. 너희들이 나한테 편지 한 통 했어? Did you even give me a call? 나 뭐 지금 와서 무슨 뭐 차별 금지를 막겠다고? And as of right now, you now start. 그게 막아지겠어 그게? We must prevent anti-discrimination law. 나는 경고했습니다. But that is unacceptable. 반드시 우리는 집회에 참여하다가 I already warned you. 그리고 저들이 방향이 삐뚤게 가면 that during your event, 우리는 국민대로 바꿔서 돌아설 것이라고 if you're being disingenuous, then we 나는 will. 이미 약 경고했은 그대로 warned against 우리는 지금 국민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As I've already... 대한민국 주사파는 전부 북한 지령받는 아직도 반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저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참 방에 놓고 떠들던 시청 앞에 그 팀이 지금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이게 바로 강화문의 실력이야. 강화문의 실력. 아멘. 네. 저 상당히 역겹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결국은 장종영 같은 이는 개자식을 축도시키려고 계속 소년보가 나한테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 시청 앞에 참석한 목사들 중에 수십 명이 내한테 저주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강훈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려 죽여, 너 왜 한국교회를 갈라치기 해, 야야야야야야 니들이 나를 협박한다고 내가 눈이 깜짝할 줄 알아? 나는 깜빵 세 번 갔다 왔어. 세 번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내가 다시 깜빵 또 한 번 더 갈라 그래. 지금 강문의 목사들이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굉장히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친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와서 그러는 거야. 정강훈 너 미쳤냐 이 자식아 이러는 거야.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이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니들 상종 안 해 이 새끼들아 어디라고 이단 같은 소리하고 이제 이 자식들 죽으려고 이 자식들 말이야. 두 가지 부분을 두 가지 성명서 내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전해드리고자 긴급히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정광훈 집단의 10월 27일 예배방의 폐악질 사건에 관하여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이 초교파적으로 참여하는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겠다며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초교파적인 예배가 정광훈 집단의 설마했던 10월 27일 예배방해 폐악질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개판이 되었고 수많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진 설마 정광훈이 소위 목사이고 그 주종자들이 신앙인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연합예배에 대해 그렇게 하겠나 했던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대한 정광훈 집단의 예배방의 폐악질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제 눈을 의심했고 두 번째는 정광훈 집단의 한국교회의 10월 27일 예배 자체를 개판치고 방해하는 폐악질 행각 앞에 지금까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광훈 집단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방해 사건은 교회판 용팔이 사건이었고 정광훈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에서 영구 제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교회 예배 금지 사건과 예배 금지에 찍소리 못하던 한국교회의 비겁함에 이어 두 번째 충격입니다. 당일 한국교회를 대표하며 예배를 진행하신 목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온갖 악법의 불의와 거짓에 대해 한국교회가 목숨 바쳐 끝까지 저항하고 옳음을 위해 목숨 바쳐 선한 싸움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모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줌도 안 되는 정광훈 집단의 거짓, 불의, 연합예배 파괴 행각에 대해 찍소리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악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겠다는 것인지요? 위선 아닌지요? 그날 연합예배에 참석하다 예배 중간에 대형 모니터 전광판이 거룩한 연합예배에서 정광훈 집단의 굉음과 악을 쓰는 영상이 나와서 황급히 이 바로 이 해당 자리를 떠나며 평생의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이비, 이단 집단도 타 종교도 거룩하게 진행되는 타 예배에 대해 그런 망나니 짓은 못합니다. 10월 27일 정광훈 집단의 10월 27일 연합예배 방해 사건은 역사의 길이 남을 연합예배를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조롱하고 짓밟은 사건입니다. 당일 10월 27일 연합예배가 개판되어버린 경과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광훈 집단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연합예배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자신들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3시간이나 예배를 드렸으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연합예배에 동참을 하거나 자신들은 조용히 해당 자리를 떠나서 연합예배 성도님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기본이고 신앙인을 떠나 사람으로서도 기본입니다. 정광훈 집단 자신들은 27일 오전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신들만의 굉음에 의한 예배를 요란하게 드린 후에 오후 2시부터 3시경까지는 자신들의 대형 모니터로 10월 27일 거룩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송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10월 27일 연합예배 주최 측의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에 빽빽히 자리하여 연합예배에 참여하게 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광훈 집단의 대형 모니터에서 10월 27일 연합예배 영상이 나오자 그것이 연합예배의 대형 모니터인지 알고
광화문 일대 장소에서 빽빽히 앉아 참여하여 대한민국 악법의 처지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광훈 집단은 2시에서 5시 사이에 진행되었던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 야바위 장사하듯이 처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1시간만 연합 예배를 자신들의 모니터로 영상 송출하여 호객 행위를 한 뒤 갑자기 오후 3시경부터 연합예배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10월 27일 연합예배를 방해하는 정광훈 집단의 악을 쓰는 괴성과 추한 영상으로 바꾸어 송출하기 시작하였고 광화문 일대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놀라서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물론 시청 서울역 쪽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은 괜찮았지만 광화문부터 서울시의회 사이에 소위 광화문 광장이라는 광대한 장소에서 빽빽히 가득 앉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수십만 명의 성도님들은 예배 중 믿었던 모니터에서 갑자기 정광훈 집단의 예배방의 영상 송출과 소란 행위로 인한 황망함과 깊은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최 측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깊이 사과하여야 합니다. 주최 측의 사과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정광훈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광훈의 대형 모니터로 거룩한 연합 예배 영상을 송출케 하며 성도들을 그것이 연합 예배인 줄 알고 미혹하게 한 부분과 충분히 애견되는 정광훈의 모니터를 이용한 예배방의 파행에 대한 대비로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단 행각 집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써야 할 사전준비 미숙과 평생 잊지 못할 예배 중간에 예배를 초롱하는 정광훈 집단 선전으로 바뀌는 모니터 영상으로 인한 충격과 그 자리를 황당하게 떠나며 수많은 성도들이 쫓기듯이 흩어짐에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에 대한 당연한 사과와 위로입니다. 예배방에는 일반인도 하지 못하는 행각인데 정광훈이 목사로서 그 추종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한국교회의 연합예배를 감히 더럽히고 방해한 행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배방해를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어저시하는 그들을 목사라 신앙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배륜적 집단에 대해 비겁하게 방관하여 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추종자 성도들 대상으로 수조원 기독청 사기 행각, 교회를 강도의 불혈로 만든 신도들 대상 핸드폰 번호 이동, 신용카드 가입 종용, 맨날 천만 타령, 자유통일당 돈장사 공천비리 사건, 현금은 정광훈 개인 마음대로 묻지마 사용, 한국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대법원 판결 위반, 화염병 난동, 정광훈 추종자들 대량 구속, 조합당 장기간 불법 점유, 정광훈 고추물 사건, 정광훈 자신 아들 사체 유기 사건 및 공문서 위조 사건, 정광훈 본인이 성령의 본체 우는 정광훈이 구원열차 기관사라며 자기 추종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단 사이비 행각 협박 등등등. 정광훈 집단의 이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의 민폐와 비진리를 방관 외면하면서 악법적 저지를 한다는 것도 선택적 진리일 뿐이고 한국교회의 자정능력 상실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정광훈 집단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방해 사건과 그간의 정광훈 집단이 끼쳐온 각종 폐륜 행각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당일 상처받은 예배 참여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예배방에 사이비 행각을 벌인 정광훈 집단의 폐륜에 대한 한국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엄정한 사정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누님도 동생도 이곳에 나왔다가 그 정광훈의 그 정광판에 쏘갔죠. 예, 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면서 이건 전쟁이 난 줄 알았다랍니다. 영적 전쟁. 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집회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법상 같은 장소에 두 단체 이상이 집회를 신청할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던 단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지역 중간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은 이미 정광훈 측이 사용하고 있어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해 정광훈 측은 주일 오후에는 그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를 열고 이후 우리 연합 예배가 가능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정광훈 측은 한국교회와 전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도중 예배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넘게 본인의 정치 집회 영상으로 화면을 변경하고 음향을 110dB 이상으로 더 높여 더 멀리까지 들리도록 큰 소음으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주변 광화문 쪽에 착석한 세계로 교회 성도들과 사방에 5만여 명이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결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지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쪽에 앉아있던 세계로 교회 성도들과 사방에 모인 5만여 명의 성도들은 예배 대신 정치 선전만 1시간 이상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터라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명예에 눈이 멀어 버린 사악한 행태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비방하고 욕하며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세계로 교회 당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결의문입니다. 첫째,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정광훈 측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관에 따라 당의 결의로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둘째, 이 단체에 정치 자금이나 헌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사람 역시 동일하게 출교 및 제명 조치한다. 셋째, 고신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 정광훈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단성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한다. 2024년 10월 28일 세계로구의 당회장 손현보 목사의 당회원 일동. 자, 반기독교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